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이 그려낸 오색 찬란한 제주도. 바람이 차가워질 때면 이곳은 붉게 물들어갑니다. 겨울 제주하면 생각나는 동백. 동백이 지금 제주를 수놓았습니다. 동백꽃길 벗삼아 이 걸어온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온통 동백입니다. 울긋불긋 피어난 동백꽃. 빼꼼 고개를 내밀어 말을 건넵니다. 제주를 수놓은 붉은 꽃잎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동백이 전하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겨울바람과 함께 동백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제주 곳곳 만개한 동백이 손 흔들어 반깁니다. 아주 화사한 꽃길을 걷는 것 같아. 화사한 꽃길. 추운 겨울 속에서 피어난 동백꽃 사이를 거닐어 봅니다. 아, 그 어떤 장식도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쁘다. 아이고, 사진 찍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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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경남에서요. 경남에서? 예. 마산. 동, 마산. 네. 마산은 어. 서울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시고 예. 여기저기서 막 오셨구나. 창원, 그냥. 마산, 김해. 어. 다 친구분들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자매. 어떠세요? 동백꽃이? 어떠세요? 너무 멋져요. 동백꽃 보신 건데. 너무 아름답고 어. 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네. 이게 동, 무슨 동백꽃인지 아세요? 애기 동백. 맞아요. 애기 동백. 애기 동백이에요. 어. 그리고 뭉뚱뭉뚱 떨어진 뒤에 보이는 거.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그냥 동백이네. 토종 동백. 토종. 네, 맞아요. 토종 동백. 토종 동백. 네, 이건 좀 늦게 핀데요. 맞아요. 이거 거제도 가면. 네. 이 토종 동백은 네. 한꺼번에 뚝 떨어져. 어, 그래서 때로는 보기 흉해. 너무 아픔 같은 게 와. 그냥 뚝 떨어지니까. 잎이 활짝 벌어진 애기 동백. 꽃잎이 모아진 토종 동백과 모습도 색도 다릅니다. 길 위를 곱게 물들인 건 꽃잎이 통째로 떨어지는 제주 토종 동백입니다. 붉은 용단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또 오시고. 아주 실컷 즐기셔야 돼. 네. 신랑도는 안 오셨지? 네. 아, 잘 됐어. 잘 오셨어. 아이, 잘 됐어.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원받을길 오셔야 돼.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편히 구경하세요. 예. 네네. 네.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가운지 탐스러운 꽃잎을 피워냈습니다. 동백이 만개 시기 이게 언제죠? 축제는 이제 피기 시작할 때부터 예. 축제를 시작해서 11월 중순부터 축제를 하고 있고요. 11월 중순부터 예. 가장 절정일 때는 그렇죠.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다른 지역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오죠. 아무래도 제주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이제 제주 도민들도 이제 축제라서 많이 오시긴 하지만 예. 이제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예. 또 요즘은 꽃을 많이 좋아하세요. 계절별로. 그렇죠. 또 제주 겨울에 제주 상징하는 이제 동백을 보려고 동백. 많이 오십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주 남쪽 마을에는 꽃 구경을 나온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어여쁜 동백을 마주할 때면 추위도 잠시 있습니다. 아, 이거 애기 동백이 아주 오늘 지천이구나 지천이야. 옆을 봐도 동백, 좌를 봐도 동백,
한 바퀴 돌아도 동백. 이거 완전 동백에 지금 지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 동백장 장이 노양의 장이에요. 네. 조그만 장이 섰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 틈에 끼어 함께 구경해 봅니다. 이야, 앙증맞은 동백 팔찌하며 이거저거 눈길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네요. 장을 매일 서세요? 장이 매일 봐요? 아니요, 장날이 따로 있나?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되나? 일주일에 서너 번? 아, 그래요? 따로 요일장이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서는 거야? 네. 날씨 봐가면서. 날씨가 좋으면 당 서고, 날씨가 흐리고 비 오고 눈 오면 못 쓰고. 아, 그럼 완전 장사꾼 마음이네. 아, 그래요. 동백이 필 때면 스리슬쩍 열리는 장터. 정성이 가득 담긴 물건들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쁘네요. 예쁘고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사진 찍을 때 많아가지고 가족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 아기들도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붉은 용단을 뒤로 하고 동백길을 따라 걷습니다. 이 길 역시 많은 사랑을 받는 동백길입니다. 위미 동백군락지라고 부르지요. 와, 이게 수백 년 된 동백나무 같아. 와, 대단하네 이게. 물, 바람, 여자가 많다 해서 붙여진 이름 삼다도. 제주에서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주인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이 나무가 이거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동백나무가? 아, 심은 지 한 140년 됐습니다. 140년? 네. 오, 자세하게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여기 넘어갈 수 있나요? 아, 예. 아이고, 예,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아, 그런데 이게 한 140여 년 됐는데, 예. 이게 다 이게 몇 그루나 되나요, 이게? 뭐 한 500여 그루 짊어져 있습니다. 500여 그루? 예, 예. 140년 전 됐으면 그때부터 그럼 누가 소유하고 계셔? 주인이 그럼 누구이세요? 당초에 뭐 관광 목적으로 심어진 게 아니고, 그 뭐 먹고 사는 그 뭐 그 차원에서, 예. 저희 그 증조 현 맹자 춘차 할머니께서, 예. 그 당시에 여기가 뭐 이렇게 파도가 칠 때 뭐 태풍일 때는 뭐 해풍 때문에, 예. 해수 때문에, 예. 뭐 이런 나무도 안 자라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고, 조그만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한라산 가서 동백씨를 채취를 해다가, 아, 한라산에 가서, 예. 동백씨 채취를 하다가, 아. 파종을 해서, 예. 지금 한 140년이 되었습니다. 예. 두꺼운 나뭇잎이 주렁주렁 열려 방풍림으로 많이 쓰인 동백나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거친 황무지를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이 꽃이 이게 토종. 네, 토종 동백. 그 제주 그 토종 동백입니다. 예. 예. 이게 애기 동백은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 뭐 애기 동백은 이제 꽃을 피는 시기가 한 12월서부터 한 2월까지 피는데, 예. 요 제정 동백은, 예. 한 3월 초서부터 3월 초에서 뭐 한 4월 초까지, 예. 그렇게 만개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거 그때쯤 가서 이게 만개하면 아직 장관이겠어요. 예, 어? 그렇습니다. 예. 네.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제리 동백은 이제 열매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식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 예, 또 한약재로도 좀 쓰고. 예. 또 이런 그 화장품도 좀 쓰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효능 면에서 동백하고 예, 애기 동백하고 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토종 동백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팔방리인 제주 동백. 동백의 매력을 동백마을에서 자세히 만나보기로 하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따뜻해서? 아, 양지 바른 곳에 앉아 계시구나. 동백마을이 어디예요? 아, 여기도 동백마을이고? 예. 제일 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요. 오래된 나무. 할머니는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1. 할머니는? 다섯이라고 할까요? 언니 되시는구나, 언니. 예, 언니 되세요. 예, 아, 예. 저 위인 마을에 올라가면 된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럼 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그 힘드시니까 먼저, 제가 먼저 갈게. 그냥. 먼저? 예, 저 오늘 올라갈게요. 아,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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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른다면 우리가 거리쳐 드릴 건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앉아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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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참 정겹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먼 길로 오셨죠? 예, 예. 그럼으로 여기까지 예. 동백마을까지 찾아봤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요즘 그 동백마을이 뜬다고 소문났어요. 이 제주에서 뜨고 또 서울에서도 알려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요즘은 서울뿐이 아니고 네.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동백마을.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동백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하얀 눈이 내릴 적에 네. 이렇게 동백꽃을 보고 있느라면 아주 그 그림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예. 근데 네. 이 동백마을 이 근처에 뭐 아예 동백 군락이 있다고 들었어요. 군락지가. 이쪽으로 조금 가시면요, 예. 에, 우리가 300년 전에 심어놓은 이렇게 큰 그 동백나무 숲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 문화재로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럼 가서, 예. 가서 그럼 안내 좀 해주시고, 아, 그래, 아, 자세하게 말씀 좀. 예, 예, 그러시죠. 같이 가시죠. 이쪽, 예, 예. 이쪽으로 예, 할까요? 예, 예, 같이 가시죠. 마을이 시작된 설촌터 신흥 동백나무 군락. 인고의 세월 끝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작은 숲을 이루었습니다. 역시 제주는 제주네요. 하늘을 쳐다보면 다들 그 열매가 다 맺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어, 저거 따먹는 열매입니까? 하귤이 이렇게 귤이 달려있잖아요. 아, 하귤. 예, 하귤이라는 아, 하귤. 거예요. 아마 요 귤도 시기적으로 한 100년은 되었을 걸로예요. 야, 여긴 뭐 다 100년, 300년, 200년. 예, 그렇죠. 오. 여기가 저희 마을 예, 광상김 씨가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온 지가 지금 300년 정도 되었어요. 예. 300년 지나가지고 집 우영 밭에다가 이렇게 동백나무를 심어 놓은 게 300년이 돼가지고 도 지방문화재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바람을 막아주고 쉼터가 되어준 고마운 동백나무. 자연이 숨쉬는 터전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힘을 모았습니다. 동백숲을 가꾸며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한 거죠. 사실 우리 마을 청년들이 동백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한 10여 년이 지났나 이렇게 그 마을 젊은이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동백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동백 겨울철에는 이렇게 동백 열매도 수매를 해가지고 예. 화장품 원료로도 팔고 오. 동백 기름도 짜고 기름도 짜고 네, 동백 비누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네? 네? 동백 열매 예. 작업하려고 기름 빨려고 아 기름 짜시려고 예. 그 선배 나는 중입니다 이 납동력들 아 이 동백 일라는 게 아 이거 주워 오신 거 예 요거를 그럼 볶아서 볶아서 기름 기름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짜가지고
가지고 네. 네, 이제 할 겁니다. 이거 그럼 하루에 몇 병이나 짜세요? 우리 다 농사를 다 짓고 가수들하고 농사 짓기 때문에 예. 예, 하루 저녁에. 저녁에? 예, 저녁에 작업을 한다, 저녁에. 아, 낮에는 그럼 예, 낮에는 농사를 짓고. 농사 지으시고 예, 예. 저녁에만 오셔서 예, 예. 저걸 짜으신다? 예, 예. 그럼 밤에만 짜시니까 많이 못 짜시겠네? 예, 그렇죠. 몇 병이나 짜세요? 일제 빨릴 때 한 5병 정도, 그 정도 한 거. 어, 5병. 요런 거 5병이요? 예, 예. 아, 저게 한 병이면 시중 가격이 얼마나 가요? 그건 우리 영업사 비밀인데. 아. 네. 몇만 원, 한 몇십만 원 갈 것 같은데 이 동백길이 비싸서 네, 그죠? 꽤 비싸요. 꽤 비싸죠? 수작업을 계속 하니까, 수작업으로만 하니까 예. 아, 뭐 더 이상 가격은 내가 묻질 않을게요. 예, 예. 어, 영업상 비밀이니까 마을 방앗간에도 동백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나는 수익은 모두 마을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방금 짠 동백기름처럼 따뜻합니다. 이야, 냄새 참 고소하다. 아니, 어? 어? 엄청 고소해, 냄새가. 참기름보다. 네. 참깨 기름보다 더 강해요. 어, 강해. 아. 천식. 천식. 또 소주나 뭐 술 먹은 날 숙취로 그거 할 때 조금씩. 조금씩. 계란에 때 타가지고 딱 먹으면 목구멍도 목에서 싹 깨끗해. 이야, 기름이 참 깨끗합니다. 야, 이거 과정이 참 오래 걸리네요. 어? 계속 수작업이고 이 볶아서 다시 또 짜서 예. 이 또 부어가지고 아 이게 판매한 과정까지는 참 예.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네. 아 맛있게. 다른 첨가물 없이 제주 동백으로만 채워진 건강한 동백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볶은 거. 볶은 거 기름. 이거는 볶지 않은 생기름. 생기름. 어, 둘 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머리에 바를 수 있고. 네, 머리에. 피부에 바를 수 피부에도 있고. 바를 수 있고. 어, 아토피에도 바를 수 있고. 어, 먹을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먹. 아, 그러니까 먹지 일부러 먹을 필요 없지. 예, 일부러 관계는 없는데 예. 그 대신 볶은 거로 먹어야 예. 된다.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동백 한상이 펼쳐집니다. 아, 동백의 고소한 향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건강한 재료 듬뿍 들어간 동백 비빔밥 한 입. 벌써부터 먹음직스럽습니다. 동백기름 넣은 소스를 얹어내기만 해도 새콤하고 담백한 샐러드가 뚝딱 만들어지네요. 동백기름 두른 팬 위로 메밀 반죽을 얇게 펼칩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 전통 음식 빙떡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백꽃을 넣은 화전보다 동백기름을 두른 빙떡을 더 자주 드셨다고 하는데요. 이 빙떡이야말로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음식입니다. 야, 오늘은 최주봉이 왔다고 이 동백마을에서 잔치 벌려주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잔치까지 열어주시고 아유 잘 먹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밥이 제일 좀 잡곡밥 같기도 하고 거기 뭐 들어갔어요? 예, 이거 바다에서 나는 토수를 이용해서 밥을 한 겁니다. 아, 토? 예. 토수로? 끝나면. 그럼 거기다가 동백기름도 넣나요? 네, 동백기름 넣고. 넣고? 아, 그래서 윤기가 나는 거예요. 밥에서 네. 윤기가 나요.
솔솔 올라오는 고소한 향이 입맛을 당깁니다. 동백 기름 넣은 이 비빔밥은 처음 먹어보는 거야. 맞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예. 처음. 여기 아니면 먹을 수 없다. 여기 와야 먹지. 이거 초내니까 이거. 맛있지? 맛이 있고 좀 독특하다. 야. 식용유를 해. 밥도둑 동백 기름. 만병통치약으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아침에 공복에 좀 쏙 쓰리거나 좀 기침이 좀 심하게 할 때 기침 심할 때 네, 이걸 좋아요? 드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원샷? 원샷. 그냥. 아. 고소하죠? 고소하네. 고소한 맛이 더 많아. 이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드셔야 좋죠. 아, 공복에. 오늘 차라리 많이 먹고 좀 효과가 떨어지죠. 식사하고 하기 싫을 때. 선생님 저 동백기름 사가지고 가서요. 예. 사모님 저 화장할 때 하라고 하세요. 화장 지우는 거 제일 좋아요. 동백기름을? 예. 얼굴에 발라 오일에? 얼굴에 화장 지우는 거. 막 바르지 말고 그 화장 지우는 그 저 거시가 있잖아. 네. 요만해 이렇게 한 거. 네. 크롬에 조금 발라서 네. 이 화장을 이쁘지. 그걸로 치우면 네. 이쁘니까 우리 그거 한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그거로 오일 그 예, 예. 동백기름을 지우셨어요? 밤에 죽을 때. 이 제주분들한테는 이 동백기름이나 동백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이 고장의 최고의 자원입니다. 자원. 열매는 동네 사람들이 주워서 네. 그래도 용돈도 벌고 부업으로서, 예, 부업으로서 노인들 예. 예, 이렇게 활용하니까. 그리고 또 동백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서 이거 주식이다. 주식이다. 예. 예,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예. 아주 그냥 밀접한 관계를 예.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자원이죠. 우리. 동백 마을 사람들에게 동백은 자부심입니다. 아니,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고향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그 마음은 동백꽃처럼 곱기만 합니다. 아, 마을의 향기가 넘쳐 흐르네요. 그대를 더욱 사랑합니다. 동백의 꽃말입니다. 한입 한입 순화진 붉은 동백꽃길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마치 사랑이 울긋 불긋 흩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동백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봅니다. 와, 무슨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 숲속에. 자연의 품속이 이런 느낌일까요?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마치 제주에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이곳.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주에서 최종무 선생님을 닮았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동백으로 만든 화장품이에요? 네, 동백으로 해서 제주도에 있는 동백으로 해서 만든 화장품들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제주도 동백꽃도 직접 이렇게 넣었어요. 한번 제가 한번 예. 냄새를 맡아볼 수 있네. 예, 그러면 손등을 한번 줘보시면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쫙 맡아보세요. 한번 향을 한번 거칠었네.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아니, 예. 와, 무슨 캔디 같아요. 캔디 같아요? 달아요? 먹고 싶으세요? 어, 진짜예요. 이거를 먹으면 안 돼요. 얼굴에 양보하셔야 돼요. 얼굴에 지금 윤기가 없고 저는 윤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광이, 광이. 그 저도 한번 내어보세요. 네. 이렇게 제가? 가지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피부가 다르잖아. 번질번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오. 이 동백은 이제 잘 변하지도 않지만 네. 이게 건조가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최고구만. 전이 건성이거든요. 네, 건성에는 뭐 이 최고인데. 점도라든가 이걸 한번 봐보세요. 아, 착착해서 향이라든가. 향도 또 다른 향이야. 네. 똑같은 동백인데 향이 다르군요. 예, 동백도 저희들은 이 향료를 다 개발을 한 향입니다. 예. 네. 근데 네. 이 동백 기름이, 이 동백이 왜 사람한테 좋은 건지. 동백꽃은 그 효능이 이제 진정 효과가 있어요. 항산화 성분도 많고, 아, 네. 항산화 성분도 많고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 트러블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아주 진정시키는 최고겠네. 예,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안을 한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면 이제 피부에 아무래도 자극이 있을 때 이 동백 라인으로 해서 딱 발라주면 예. 피부가 자극이 빨리 완화가 되죠. 예. 제 얼굴 괜찮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제주에서 나는 원료로 화장품, 차, 할 것 없이 건강한 제품을 만듭니다. 동백은 8개월, 1년 내 8개월 동안 핍니다. 8개월 동안 동백이 예. 핀단 말이죠. 예. 11월 달부터는 아기 동백이 피고 아기 동백. 예, 그리고 지금 겨울 정도쯤 될 때는 12월에서 한 2월 정도는 토종 동백이 피고 토종 동백. 4, 5월 달에는 장미 동백이라고 이렇게 장미 피어서 장미 동백. 그래서 1년에 4개월만은 꽃이 안 피지만 이제 8개월 동안은 8개월 동안 동백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제주 동백이 타 지역보다 더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물. 물. 물이 달라서 그렇게 제주 물이 돼지고기, 달라서 예, 제주도 돼지고기가 맛있고 농산물들도 제주도 물이 좋기 때문에 물 때문에 예, 향이 더 짙고 그래서 동백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에는 물이 한 50에서 60%가 들어가는데 그게 제주도 물로 제주 만들기 물로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더 화장품이 최고다. 제주의 물을 머금고 깨끗한 제주 땅에서 자란 꽃 눈으로 보고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나만의 천연 동백 화장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동백의 은은한 향기를 담아봅니다. 제주의 자연을 닮았습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오늘의 제주, 제주의 동백이 기억날 테지요. 동백꽃 필 무렵, 이맘때쯤이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이 참 정겹네요. 뭐 하세요? 동백꽃 따세요? 와! 아이고, 야야야야야. 예. 지금 뭐 동백꽃 따시는 거야? 네, 아이고, 많이 따셨네. 예. 이게 야생이지, 야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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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고를 따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아니, 이 동백꽃 따서 이거 뭐 하시려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따세요? 뭐 화분에 꽂아놓기도 하고 화병에 또 이거는 저희는 꽃차를 만들어요. 꽃차를 만드실 거구나. 네. 아, 그래서 꽃차 만드는 이건 꼭 우선 무슨 전 만들 때 부침개 먹어 해서 동백 전도 있나? 네 맞 있습니다. 화전으로. 또 화전 아 화전 네. 화전으로 해서. 네, 냄새도 있어요. 예,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네. 향이. 그러시구나. 정말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노래도 있어요. 이미자, 맞아. 이미자 씨. 아.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오늘도 기다리는 이렇게 된다.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의 마음처럼 빨갛게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혹여나 다칠세라 조심스레 딴 동백꽃. 한 입씩 떼어내 차를 덮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여주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동백꽃차는 주로 뭐 어혈이나 무슨 이렇게 어혈. 예 여자들 자기 출혈이나 뭐 이런데 되게 좋다고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뭐 타박상 이런데 좋다고 하니까. 어, 타박상. 아주 그냥 풍류객이구만 나 그냥 풍류객이야. 아 근데 이것도 흰 동백이. 네, 흰 동백이 있고요. 저는 이 흰 동백 처음 봤어요. 아, 예. 그래서 거. 동백은 주로 남쪽에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예. 이 동백차를 한번 끓여 먹으려면 어떻게? 아, 주로 꽃이라는 것도 주로 그냥 말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 팬 있죠. 근데 기름을 사용하지 않은 전용 팬을 하나 따로 만드셔서 꽃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잎을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증으로 예 살짝 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쪄요? 예. 동백 계절에 즐길 수 있는 별미입니다. 좋은 동백차를 내가 이렇게 마셔보고 이게 뭐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 이걸 마셔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누가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어디 파는지도 모르고 누가 해먹는다는 힘들고 이 동백차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매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 차에는 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마시는 겨울에 마실 때는 차를 마시면서도 또 이렇게 한 송이를 탁 띄워서 아.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또 동백 이야기도 하면서 또 예. 마시기도 좋고요. 그런 매력. 예, 그런 매력도 있죠. 그래서 꽃차의 매력은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 성분들보다는 그 보는 눈으로 마시는 눈으로. 재미. 아, 눈으로 보고 마시고. 그런 재미. 제주 사람들의 삶을 함께해온 제주 동백. 미처 말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묵묵히 품고 있습니다. 동백 안에 번진 소리 없는 상처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펼쳐진 동백꽃잎 사이로 아픔이 묻어나옵니다. 비극적인 그날 제주 4.3 제주 4.3의 아픔을 동백으로 그려낸 강요배 작가를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4.3 제주 4.3에 대한 그 그림을 많이 그리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그리시게 된 뭐 연유 같은 거 있나요? 언제부터 또 그러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 30대 후반쯤 돼서 예. 예, 이게 고향의 그 예, 역사 특히 현대사 이것을 좀 공부하고 이게 이것을 예,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예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4년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예, 좀 나름대로 공부하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한번 92년도에 그 개인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강요배 작가는 제주 4.3에 대해 내 화폭에 담아야 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화폭 안에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히 드러납니다. 마치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듯 수많은 넋들의 한과 울분을 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동백으로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공부하는 과정에 한 할머니의 그 회상 한
그 회상기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해마다 그 한라산에 그 눈이 하얗게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뜰에 동백꽃이 이렇게 붉게 피면은 그냥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사삼 당시를 이렇게 회상해내면서 사연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회상기 뭐 이런 게 취재에 조금 곁들여져가지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접했는데 그러니까 한 할머니의 그 회상을 이끌어내는 그 꽃이 동백꽃입니다. 또 그 시점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희생이 됐던 그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한겨울. 예. 환상의 섬 제주도.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아픔. 깊게 패인 상처와 마주합니다. 잊고 싶어도 떨치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제주 4.3.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내영에게 부탁하였으니 소와 말을 잘 관리하여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최지동 선생님 예 이렇게 제주도 오셨네.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동백을 달아주시니까 저는 오늘 동백을 많이 봤어요. 네. 이 동백하고 이 사상 공연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네. 이 동백꽃은 그 한 겨울에 예. 피어서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지는데 이파리가 휘날리지 않고 예. 통째로 딱 떨어져요. 맞아요. 통째로 떨어져요. 예. 그것이 이제 사삼 당시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어떤 그 죽음을 상징하고 또 그 차릿한 바닥에서 그 떨어진 동백이 한 보름간 견뎌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고의 세월 예. 이런 것을 상징하면서 그래서 동백꽃을 금년에 예. 하고 작년에 예. 이 동백꽃이 이 사삼을 상징하는 예. 식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예. 예. 그 여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예, 여기는 그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모신 곳인데요. 없어진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삼 희생자는 지금 정부 보고서에만 한 2만 5천, 3만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 희생자가 예. 한 5천 명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예. 이렇게 표석을 이제 만들어준 곳이 바로 이 행방불명 그 희생자 표석 이 자리입니다. 무거운 공기가 맴돕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방불명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그 진압군들이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서 그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있는 마을을 전부 불타 없애고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막 학살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지형무소에 이렇게 갔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그 정치범으로 해서 학살을 해서 그 시신을 돌려주지 않고 안매장은 그런 큰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한 살짜리였죠. 바로 여기는 46년에 태서 3살. 그러면 한 살하고 3살짜리가 왜 행방불명 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초타 작전이라고 한 것은 분경 톱을 때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이게 다량시 굴을 완전히 재현한 꽃입니다. 이게 92년도에 발굴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11구의 시신이 있었고요. 또 저 주쪽에 한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현실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가재들을 챙겨 다랑시굴을 들어간 그때 그 심정.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었지만 죽음은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극이 끝나지 않을까 하며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피난을 왔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밖에서 이제 총을 막 쏘고 그다음에 그 굴 입구에다가 찌더미를 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이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분들은 연기에 질식사를 당한 거죠. 아, 또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구만이. 그죠. 안 나오니까. 네. 연기를 위해서 지금. 아. 숨겨진 비극을 마주했던 그때 여전히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시 4.3 취재반의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그 4.3 연구소하고 우리 4.3 취재반이 합동으로 이 굴을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정밀 조사를 했죠. 산증인이시네. 저 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전등 하나 이렇게 비치는데 해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몸서림이 이제 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피는 거예요. 여기 재현돼 있지만 시신들 옆에는 뭐 이런 단추, 이런 어떤 혁대, 신발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고 나중에는 정형외과 의사, 역사학자, 고고학자 이런 분들을 다 동원해서 이분들의 신원,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확인하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다는 이유로 숨 죽여야 했던 통안의 세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제주 와서요. 진짜 몰래 동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동백의 의미. 또 동백이 상징하는 아픔과 우리의 한국인들의 거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님 저한테 이렇게 뜻깊게 아주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이렇게 동백을 달아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큰 동백을 여기다 만들어 추모 동백꽃이네요. 작년에 70주년 맞이해서 만든 동백 추모 꽃 네.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둘러보고요. 4.3 평화 기념관이 그냥 관광 갔다가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뭔가 하나는 의미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오신 분들이 아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구나. 이 슬픈 역사, 우리의 역사, 지워질 수 없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그냥 와서 관광만 하고 한 음식이나 먹고 갈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힘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3 70주년을 맞아서 많은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백꽃, 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국민을 상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재작년 한 60% 정도 사삼을 알던 그런 분들이 예. 70% 이상 아는 그런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났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 금년에는 이 사삼평화공원에 동백나무를 심자 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겁니다. 많이 좀 지원해주고 예. 홍보해 주십시오. 예, 올, 올 2월부터 3월 이렇게 하렵니다. 아, 2, 3월에 네. 동백꽃 심기.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이 동백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한번 땅에서 한번 피는 꽃. 제주 사람들과 벗삼아 살아온 동백. 누군가에게 동백은 추억이지만 제주 사람들에겐 어제와 오늘을 함께해온 삶입니다. 오늘도 제주 동백은 꽃잎을 활짝 피웁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